그 환속을 결심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 저요? 옛날에 저 트와이스 신곡 나왔을 때 환속 고민하고 올라 깨달 양경모입니다. 고독자인 카톨릭 사제입니다. 이제 흰색은 이제 정결, 그다음에 어떤 깨끗함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아, 그 다른 이제. 예. 근데 여기 다들 좀 노래요. 아, 지금 세척을 들은 잘 닦아서 이제. 아니, 와, 뭐 탈모청이 되는 거예요? 탈모청이 되죠. 예. 만져봐도 되나요? 예, 그럼요. 내가 플라스틱, 아예 냄새까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담의 바나나가 맛이 없어서. 웃으셔도 됩니다. 아, 이거와 모순이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해석하자면 본능과 이성의 싸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답은 아니다. 아, 그렇죠. 농담을 하신 거잖아요. 농담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 아니죠. 아니, 신부님은 요거는 농담을 넘길 수 있으신 건가요? 발상이 재밌잖아요. 저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스페인어권에서 온 조크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신부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뭐 되게 화려한 신부님인 것 같았어요. 네. 그분이 어 왔니? 근데 막 아. 예. 아,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그런 농담.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에서. 예, 예,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예. 로마에서도. 예.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동성애 커밍아웃한 네. 신부도 있고 네. 어린 어린 아니 그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나라에서 네. 소송 중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네. 아무래도 타겟이 되니까요. 네. 그냥 보통의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야 그냥 아유 뭐 나쁜 놈 이렇게 되는데 네. 신부가 그랬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노잼되는 거. 뭐냐면은 네. 이제 그런 걸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그쵸, 본인의 네. 행동 하나하나에 네. 예를 들어 사람이가 욕할 수도 있지. 근데 신부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조심하다 보니까 뭔가 고립되고 단절되면서 아 그럼 이 행동은 하지 말자 보니까 정형화된 행동을 하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네 어쨌든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 불안하다. 아닙니다.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같이 이제 같은 직업군에 있을 때 그럼 그럴 때 좀 뭐 농담 따먹기 같은 것도 하고 하시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 야, 마리아 막달레나 결혼했냐? 그리고 이제 또 뭐 트와이스 좋아하는 신부들은 이제 트와이스 짤 같은 거 이제 단톡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아까 막 그거 농담으로 막 트와이스 딱 올렸어. 야, 나 환속한다. 이 유다 같은 자식.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예,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만우절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얘기들을 사실. 아, 그럼 만우절은? 만우절에는 뭐 그런. 근데 만우절 때 집전하실 때 그 네. 삭발하고 올라가셨다고 하던데 스님님. 맞나요? 아니에요. 아, 제가 한번 농담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대머리로 삼행시에 제가 너무 웃겨갖고. 자,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대. 대체. 뭐. 머리 어디에. 리. 리본을 꽂으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본인 사신 거예요? 아니, 거기 있었는데 막 했는데 미사 후에 대머리 형제님이 와서 어떻게 미사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한참 혼났어요. 왜 신부가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내 이 삶에 대한.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어. 그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여자한테 차여서. 아, 제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불리하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친구들끼리 내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여자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신부 1학년 마치고 나온다는데 5만원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안 나오니까 되게 독하다고 그랬는데 아 그럼 오히려 여자가 많아서. 근데 이거 형님 신부님으로서는
그냥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봤을 때 뭔가 동암. 동암의 기준이, 저는 이제 로마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 학교가 텔레비전수 옆에 있었어요. 7월, 뭐 6월일 때는, 더울 때는 헐벗은 여자들이 너무 많아. 야, 이거 이러면 돼요? 사실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귈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되나? 와, 자신감이 훌륭하시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빨리 그 여성을 마음에서 지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담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른 걸로 이제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잘 안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도 산책 한 번 더 가는 거지. 아, 그렇게 산책을 하시는구나. 요즘 3,000원이나 지금 계속 들고 있다던데. 신부가 되는 예식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땅에 엎드리는, 이제 쫙 이렇게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쫙 엎드리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 갈색에 흰색 입은 사람이 이거 때리고.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양경모는 죽고 가장 이제 겸손한 자잖아요. 쫙 엎드리면서 일어나면서 사지 양경모로 새로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저기를. 와, 그게 몇 살 되었어요? 저는 늦게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 경영학과를. 아! 예, 졸업하고. 아예 일반인이었어요? 처음엔 일반인이에요. 뒤늦게 해서 이제 좀 30대 중후반에 신부가 됐죠. 아, 그러면 군대는 미리 가신 거고? 저는 이제 군대 가고 학교 졸업하고 뒤늦게 갔기 때문에. 근데 군대 때 불교에서 초코바이 두 개 준다고 거기 갔다고 하시던데? 일반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이상한 게 아니죠. 솔직한 거죠. 솔직하게 해도 되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신부가 되는 자격이 신부가 된 이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나서부터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이상한가? 아니,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간 김명선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내 부인은 이렇게 성관계를 아는 혼전순결이야 돼. 막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혼전순결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야, 그러니까, 근데 나도 아니라. 어쨌든 해도 된다 그러면.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럼 아 그럼 신부되기 전에 뭐 관계를 가져도 되겠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어겼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대화가 통하는 곳이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성적인 것 자체를 불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관계인데. 근데 신부님들은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공의 신부님들은 결혼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또 천주교인데 결혼할 수 있는. 학생들 한번 그때 문의해봤다던데. 옮길 수 있나요? 하고 한번. 아유 무슨 아니 아니 아니. 아닌데 이제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는 그런 감정들이 왜 없겠어요. 이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라던가.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이 사람의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이렇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고 신부님의 역할이라든가 신부님의 존재라든가 필요로 하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사랑으로 포기하는 이제 그래서 술 담배를 엄청 한다고. 고해성사.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자기만 그거를 갖고 있고. 그렇죠. 범죄자도 있을 것 같아. 있죠. 그래서 서프라이즈에 한번 이 사례가 나왔었어요. 신부님이 사는 거기 집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신부님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 죽어있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그 사람 신부님이 죽었다고 경찰 조사를 했는데 범인을 알면 얘기하라는데 신부님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왜냐면 고해성사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살인자가 이제 악용을 한 거예요. 이 고해 비밀을 사제가 신부가 얘기를 안 할 걸 알고 이 신부님이 대신 그 살인죄를 해갖고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게 말한다는 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용의자가 했는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난 몰라요. 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서양 같은 경우는 네. 카톨릭 교회 역사가 오래돼서 네.
그런 다양한 농담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수위는 그냥 뭐. 네. 근데 아무튼 자막 꼭 달아주세요. 이 양경모 신부의 개인적 의견. 아 그렇죠. 아니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부님 또 수고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호박나이트 예약해 놨거든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라이브로 갖고 왔습니다.